오늘은 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라고 하면 그 도교의 창시자 노자를 생각하고 또 노자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도덕경을 생각을 합니다. 전통에 의하면 노자는 기원전 60년경에 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도덕경을 저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비판적인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노자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노는 늙었단 말이고 자는 중국에서 학자들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서 말할 때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노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서성이라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덕경도 도덕경이 그것이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했는 것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편집했는 것이 도덕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도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길이라는 말이 이 도교의 중심 개념인데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원리, 근본적인 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면은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런데 그것이 또 물리적인 존재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교에서 아주 묘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물이든지 인간의 언어로서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 인간의 언어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고 할 때는 말로서 어떠한 사물을 완전히 묘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설명된 도는 진실한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도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에 대해서 도는 이러한 것이다 설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도는 어떻게 인간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도라는 것입니다. 이 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설명한 대로 그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실제인 도, 그것이 첫째 개념이고,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도라는 것은 우주의 정신이다. 우주의 정신이다. 셋째로 생각하는 것은 도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둘째의 정의는 우주적인 그러한 정의고, 셋째의 정의는 인간의 개인적인 인간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삶, 인생의 방식, 그것이 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교에는 세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첫째 분파는 철학적인 도교가 있고, 둘째는 양생적인 도교가 있습니다. 양생적인 도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위생과 관계되는 그러한 도교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종교적인 도교입니다. 도교를 아주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의 분파는 철학적인 도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사색적입니다. 그러나 둘째 분의 도교는 양생적인 도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활동적인 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의 종교적인 도교는 다소 미신화 되었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종교는 언제든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면이 있는데, 이 도교에서도 종교적인 도교는 신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미신적인 방향으로 조금 흐르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도교에 있어서는 첫째 분파입니다. 첫째 분파인 철학적인 도교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도교에 서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교에 있어서는 별로의 철학적인 도교에 있어서는 별로의 합당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성이 있다고 해도 서성이 도교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에서 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도교에 있어서 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잡이와 같은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도교에서는 그 제자들이 서성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 철학적인 도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개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무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위. 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없다는 말입니다. 유는 있다는 말이고 무는 없다는 말입니다. 가령 무식하다고 하면 지식이 없다는 말이고, 허무하다고 하면 같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위는 뭐냐고 할 때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는 행위니까 무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적인 도교에 있어서 중심 개념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할 때면 사람은 무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공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뜻을 세우고 떼어서 그것을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것을 이 철학적인 도교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철학적인 도교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무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없다는 것인데, 사실은 행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위라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위라고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냐? 철학적인 도교에서는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것 같으면은 물이 흐르고 있다. 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그것이 그러한 것이 물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그것이 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행동.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그냥 그날 그날 자연적으로 해나가는 그것을 철학적인 도교에서는 인간이 행해야 하는 윤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에 물이 흘러갔듯이 사람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환경에 알맞도록 자연적으로 살아나가는 그것이 최고의 윤리인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물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흘러가는 물이 대단히 힘이 있다고 철학적인 도교에서는 말합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갑니다. 그 장애물과 투쟁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물이 흘러나가다가 그 앞에 바위가 있으면은 바위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이 물은 그 바위도 어차피는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위의 본뜻인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높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낮은 데로 향해서 자연적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경에는 이러한 무위의 사상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 철학적인 도교의 근본 사상은 무엇을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나타나서 노자 다음에 이제 장자가 나타나서 장자가 노자의 사상을 아주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도교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것은 철학적인 도교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나타나서 철학적인 도교의 중심 사상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자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노장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노자의 노자를 따고 장자의 장자를 따서 노장 철학이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철학적인 도교를 상세히 알고 싶으면은 도덕경을 읽기보다도 도덕경은 너무 추상적이 되어서 읽어도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저서를 읽으면은 장자의 저서를 읽으면은 철학적인 도교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윤곽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생적인 도교인데, 양생적인 도교에서는 기를 아주 숭상합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개념이 이 양생적인 도교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라고 하는 한문자는 공기라고 할 때에서는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는 자연히 공기하고 동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양생적인 도교에서 말하는 기는 인간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호흡을 잘 조정함으로써 인간은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생적인 도교의 근본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생적인 도교는 아주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양상적인 도교에서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물질로부터 기를 추출해 내는 것입니다. 물질계에서 가장 미묘한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기를 일구어 낸다는 것입니다. 기를 잘 호흡을 인간의 호흡을 잘 조정하면 그것이 기를 확대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양생적인 도교에서는 불로 장수를 위해서 약초를 하는 것입니다. 생동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약초를 많이 연구해서 거기에 불로장수의 약초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생적인 도교에 있어서는 공기와 약초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기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 양생적인 도교에 있어서는 운동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주로부터 기를 추출해내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체조, 춤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과 음양철학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침술도 발달이 되었습니다. 침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도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세경인 도교에 있어서 마음에 집중합니다. 명상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교, 양세경인 도교의 사람들은 명상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움으로써 도의 능력이 육체를 통하여 자아에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을 명상을 통해서 제거하면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적인 마음은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종교적인 도교인데 종교적인 도교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한 대중들의 복지를 위해 대리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술가, 점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심령과 인간의 심리작용을 잘 지도를 하는 심령가가 나타나고 또 무당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치료가 신앙치료가 등도 여기에서 조직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도 인간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나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그 환자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그 병이 병에서 회복이 된다고 현대의학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는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환자에게 어떠한 그 신앙을 심어주면은 그 환자가 그 병에서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도교에서는 삼신을 섬기는데 이 삼신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노자도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종교적인 도교는 아주 그 신비적인 그러한 면으로 또 나쁜 의미에서는 미신적인 면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자 자신, 도적경 자신의 자체에서 보면은 사람이 신으로 대우를 받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경의 사상에서 옆길로 흘러서 종교적인 도교에서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에서부터 경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도교에 있어서는 각종의 여러 가지 경전이 나와 있는데 그 경전에 보면은 각종의 그 제의 ritual 그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형식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그 의식을 통해서 주술적인 말하자면 마술적인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교의 여러 가지 면의
개요인 것입니다. 개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교에서는 또한 음양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개념인데 이 우주 삼라만상은 전부 다 음양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 어떤 것은 음이고 어떤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가 우리나라 그 한국 태극기가 이 음양사상을 기초로 해서 생겨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가 음양사상을 기초로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태극기 자체가 아주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그러한 국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기, 철학적인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국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예외적인 국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국기 태극기가 아주 유일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니면 양입니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입니다. 또 선은 양이고 악은 음입니다. 또 능동과 수동, 또 긍정과 부정, 빛과 어두움, 남자와 여자, 여름과 겨울, 삶과 죽음, 행운과 불행,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서로 반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입니다. 가랑 사람으로 치면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입니다. 그러면 양이 우월하고 음이 열등하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음양사상에서는 어느 하나가 우월하고 어느 하나가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과 양은 양이나 음이나 꼭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음이 있어야 양이 있을 수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등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 합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가 태극의 긍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꼭 같은 자격, 꼭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함으로써 거기에 태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태극은 절대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균형인 것입니다. 이것이 태극기의 중심 사상인 이 태극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종교를 보면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중국 문화를 보면은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고, 둘째는 유교고, 셋째는 도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중국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중국 사상,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교와 도교의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유교는 그것이 종교가 되느냐, 유교가 종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는 무엇이냐? 유교는 하나의 사회 원리이다. 그러나 우주의 또는 인생의 궁극적인 면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은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교는 사회 윤리적인 면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우주와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교는 사회 윤리적인 면이 강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아주 엄격한 어떤 면에서는 메마른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해서 도교는 어떠한 사상이냐고 하면 도교는 아주 낭만적입니다. 실제적인 면보다도 낭만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와 도교는 서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설에 따르면은 유교는 양이고 도교는 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 사상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있는데 유교는 양이고 도교는 음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침으로써 거기에 태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침으로써 절대적인 균형, 궁극적인 균형, 태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사상은 이 유교와 도교를 합침으로써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동양 종교에 있어서는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융합해서 하나가 되면 더 높은 차원의 종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동양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교의 유교와 도교의 음양설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와 도교를 융합해서 하나의 태극을 이루는 데서 그 극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